Yo, what's good? What's popping?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오늘도 월요일은 계속해서 래피의 리액션 비디오를 해봅니다. 벌써 이미 일부 구독자분들이 MCK 퍼포먼스 빨리 리액션 해달라고 요청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MCK도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비디오를 시청하는 저에게는 가사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퍼포먼스만 봐야 한다는 거. 이게 보니까 래피의 영어 자막이 지난주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수요일인가 목요일부터 영어 자막이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MCK의 리액션 비디오를 뒤늦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저의 그냥 느낌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이 Zobiban Sangbibo 라고 읽는데 Reach for you to ask wife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와이프는 여자친구인 딜린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는 가사는 이해하지 못해도 아마 MCK가 여기서 퍼포먼스 하려고 한 느낌 바이브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 MCK가 표현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여기는 MCK가 좀 이제 준결승전에 올라온 만큼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트래핑이다 보니까 어떤 자신이 좀 베트남의 넘버원 트랩스타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은 곡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저는 MCK라는 래퍼를 팬이 된 게 랩을 잘하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패션도 감각적으로 입는 거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이 퍼포먼스는 좀 저도 마음에 드는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Zobiban Sangbibo RPT MCK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Gucci bag, Louis V, I style. 자, 트래핑 래퍼들의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아이템들은 뭐가 있죠? 구찌백, 루이비, 아이스다우 체인이죠? 저는 저 스카페이스 그 로고 된 스테디움 자켓도 너무 멋있고 거기에 에어조던에다가 보라색으로 머리 염색한 것도 패션을 되게, 굉장히 좀 감각적으로 입은 것 같아서 진짜 마음에 들어. 아니 맞아, 지금 빈지가 이렇게 이마를 감싸면서 약간 두통이 있는 것 같은 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겠어.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아마 래피의 참가자 중에 트렌디의 최전선에 있는 래퍼가 MCK일 거야. 저 누구야? 래퍼? 16 타입이죠? 왠지 그런 거 같아. 오. 아, 옷 진짜 잘 입었어. 일부 여러분들이 저한테 옷이 왜 중요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 옷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래퍼한테는 내가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랩 스킬에 거의 뭐 최정점에 서 있는 에미넴 같은 래퍼도 에어조던에 대한 예찬을 하고 에어조던 신발을 신고 나올 만큼 에미넴도 패션을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다 신경 씁니다. 그만큼 래퍼들한테는 아웃핏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잘 입었어. 근데 저는 준결승에서 보여주는 이 랩비에서 퍼포먼스에 이런 퀄리티의 트랩 음악을 갖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고 RPT MCK가 보여주는 트래핑도 수준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어도 힙합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음악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라는 게 있거든요. 외국인인 저도 아, 이 음악이 만족스럽다고 할 정도면은 이 래퍼의 바이브는 이건 뭐 좀 다소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바이브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저렇게 뒤에 친구들이 백업으로 받쳐주는 게 되게 멋있는 거라고. MCK는 트랩이 가장 잘 어울리는 래퍼예요. 저는 그거를 단번에 알 수 있지. 잘하네. 저렇게 뒤에 후드들과 함께 또 공연을 하면 또 굉장히 긴장도 풀어지고 내 자신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에 빠지게 되죠. 재밌는 공연이었어요. 제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어서 아 참 이 래퍼들은 되게 좀 뭔가 랩을 할 때 멋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래퍼가 최근에 두 명이 있는데 베트남 래퍼 중에 한 명이 MCK이고 또 한 명이 킹 오브 랩에 나오는 월드예요. 이 두 래퍼는 정말 제가 봤을 때 트랩에 가장 최적화된 래퍼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래퍼들도 더 많이 있겠지만 트랩을 위한 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자신이 어떻게 아웃핏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관객들 중에는 힙합을 깊이 아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이 음악은 아직도 한국도 많은 대중들이 막 힙합 음악을 엄청 많이 이해하고 이해도가 높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이런 음악들이 계속 좀 TV쇼에 많이 나와줘야 사람들이 금방 어렵더라도 듣다 보면은 이게 또 신이 나고 적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힙합이 이제 대중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조금 빡센 트랩을 MCK가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전 잘했다고 봐요. 이런 공연을 이렇게 영향력 있는 TV쇼에서 이게 퍼포밍을 한다는 게 굉장히 방송사로서도 모험을 거는 선택이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랩비엣과 킹 오브 랩 때문에 이제 좀 베트남의 힙합 씬이 약간 뭐 퇴보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한국도 그래요. 쇼미더머니라는 TV쇼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저는 이 랩비엣과 킹 오브 랩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씬이 발전하고 씬 안에서 많은 돈이 이제 회전이 되려면 캐시플로우가 있으려면 어찌됐든 이런 TV쇼든 뭐든 부자 래퍼들이 많이 나와야 돼. 그 다시 부자 래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주목받는 재능 있는 래퍼들한테 다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순환이 돼야 씬이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좀 이렇게 MCK가 수준 높은 트래핑을 저는 보여줘서 그런지 괜히 근심이 드는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 채널이 마음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